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텔레비전에 비누에 대한 많은 광고가 있다. 텔레비전에 on television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그렇죠. There is 혹은 there are 쓰면 되겠죠. There is를 일단 써볼까요? 많은 광고입니다. 광고는 as. 자, 그러면 there is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there are 써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광고죠? 바로 비누에 대한 광고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ab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비누는 소프입니다. 자,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와 같은 개념을 갖는 핀.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매니는 대체적으로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에서 쓰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평소문에서는 이러이러한 표현들이 대체로 많이 쓰이니까 가능하다면 평소문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many 대신에 a lot of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어떤 광고는 세차하기 위한 비누에 대한 것이다. 어떤 광고는 어떤 광고들은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some ads. 무엇에 대한 것이다. 무엇에 대한? is about. 무엇에 대한 것? 바로 비누에 대한 것. 비누, soap. 근데 어떤 비누입니까? 바로 세차를 하기 위한 비누입니다. 세차를 하기 위한, 무엇을 하기 위한?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명사 구조를 쓰면 됩니다. 차를 씻는 것. washing cars.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장을 보세요.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some ads, 복수입니다. 따라서 동사도 복수에 맞춰줘야만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종종 그 광고는 당신의 머리를 감기 위한 특별한 비누에 대해 말한다. 종종이라고 하는 표현, 어떤 표현이 있죠? 그렇죠? ofte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광고는 the ads. 무엇에 대해서 말하다? tell about.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에 대해서 특별한 비누에 대해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누는 special soap. 근데 어떤 비누? 무엇을 하기 위한 비누입니까? 바로 당신의 머리를 감기 위한 특별한 비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전치사 쓴다 그랬죠? 그렇죠. for 쓴다 그랬죠? 머리를 감기 위한, 머리를 씻는 거니까 washing your hair.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often을 문장 앞에 썼습니다만 문장 중간에 쓸 수도 있습니다. 문장 중간에 쓰게 되면 yes, tell about special soup. 동사 앞에 쓰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often 문장 앞에 쓸 수도 있고 문장 중간에 쓸 수도 있다. 문장 중간에 쓰게 되면 동사 앞에 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한 남자가 그의 친구에게 흰색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설명하고 있었다. 한 남자, a man,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죠. 설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explain,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엇무엇에 대해서 누구누구에게 사람,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목적어가 긴 경우엔 to 사람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설명하고 있었다. 진행형이죠? 그러면 시제가 과거입니다. was explaining 누구에게? 그의 친구에게. to his friend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흰색이 무엇인지. 흰색이 무엇인지 wha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무엇? 다음에 하얀색, 흰색, a white color. 다음에 비동사 쓰면 되겠죠? 자, 문장 보세요. A man was explaining to his friend what a white color is. 시제가 이쪽 부분에는 과거로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을 was로 해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explain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설명하다 할 때는 to 사람을 쓴다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것은 면과 같은 색깔이다. 그것은 무엇이다. 어떤 동사? 그렇죠. 바로 비동사가 쓰이게 됩니다. It is가 되겠죠. 색깔은 다음에 면은 같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면과 같은, 면과 똑같은 색깔이다. 어떤 구조가 필요합니다. 어떤 표현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볼까요? The same A as B.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he same A as B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same A as B. B와 동일한 A.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문장 보시면 It was the same color as the wall. 그것은 wall, 벽과 the same color, 똑같은 색깔이었다. He did exactly the same as John did. 그는 존이 했던 것과 the same, 똑같이 행동했다. Exactly는 똑같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두세요. The same A as B. B와 동일한 A.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을 보시면 문장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됐죠? B와 똑같은 A.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 is the same color as cotton.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 구조 보세요. The same A as B. B와 똑같은 A.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